서울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 추진과 공공서비스 지원, 환경정비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눠집니다. 정보화 추진 분야는 주로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를, 공공서비스 분야는 행사축제 현장에서 안내원 역할을 하거나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방문해 돌보는 일 등이 해당됩니다. 환경정비 분야는 공원 청소나 나무 심기 작업 등이 대표적입니다. 올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공근로 고용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5,500명씩 총 11,000명으로 상반기 사업이 10일부터 시작돼 6월 말까지 진행됩니다. 고용 인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급여 액수나 지원자를 위한 배려는 더 개선됐습니다. 급여는 지난해와 비교해 18% 인상됐습니다. 2020년도 최저임금이 7,53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. 서울시 공공근로도 역시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서 전년도 1일 임금 단가는 39,000원이었습니다. 하지만 금년도에는 46,000원으로 인상이 됐고, 이거를 월 단위로 이제 집계를 낼 경우에 20만 원 이상된 월 14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 한편 결혼 이주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겐 가산점을 부여하고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는 근로자를 위해 시간제 근무도 도입했습니다. 금융활동에 제약이 있는 신용불량자를 위해선 새로운 급여 지급 방식도 마련했습니다. 파산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문제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분들이 공공근로에 많이 참여했었습니다. 근데 그분들이 급여를 받을 때 은행 계좌 이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수령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요. 금년도에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가족들 계좌로 입금을 할 수 있도록. 지난해 서울시의 공공근로 채용 경쟁률은 1.6대 1 수준을 기록했는데요.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빼면 실제 경쟁률은 1.3대 1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사업 부문에 따라 실제 경쟁률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. TBS 이강훈입니다.